논문, 기사, 영상 등을 한 번에 요약하고 키포인트가 되는 질문들을 생성해야 하는 학생, 교사, 연구원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 기사, 영상 등을 한 번에 요약하고 키포인트가 되는 질문들을 생성해야 하는 학생, 교사, 연구원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 중 PDF의 내용과 정보를 습득하여 챗봇 형식으로 구동이 가능한 챗PDF, 유튜브 영상을 구간별로 요약해주는 트로우다 AI 등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사실 정보의 요약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응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과제로 작성하고 발표해야 하는 학생, 수업이나 강의 주제에 따라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교사, 강사, 논문이나 기타 학술지로부터 지식 습득을 하며 끊임없이 물음을 가져야 하는 연구원 등 질문과 답변이 존재해야 하고 필요한 그 어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위즈돌리아입니다. 위즈돌리아는 인터넷의 모든 기사 또는 문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질문 및 답변 플래시카드를 생성하는 무료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AI의 기술을 사용하는 이 플래시카드는 사용자가 학습한 내용을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장기적인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활성적 복습과 간격 반복이라는 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기억력과 성적 및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즈돌리아의 메인 화면입니다. 모든 유튜브 동영상, 웹페이지 또는 PDF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플래시카드를 키워드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기에 설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있는 퍼즐 조각을 클릭하시면 위즈돌리아가 설치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한번 바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살펴볼 건데요. EBS 채널의 영상 중 AI로 대체되기 가장 쉬운 직업은 영상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우측 상단의 퍼즐 버튼을 눌러 위즈돌리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주제로 한 질문 카드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hat is the likelihood of doctors being replaced by AI? 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리빌 앤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간호사보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네요. 가령 학생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상에 집중하고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중 어떤 직업이 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와 같이 말이죠. 다음 질문 카드를 보겠습니다. 정보 분석은 의사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이 두 번째로 나왔네요. 그 답을 보겠습니다. 꽤 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아픈 부위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합니다. 요약, 의사가 간호사보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의사는 주로 정보를 분석하여 진단하고 치료법을 처방합니다. 붕대를 감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는 등의 업무는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AI는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기 전에 간호 분야에서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됩니다. 요약하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보다는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처방하는 분석과 관련된 것이 AI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문이나 기사와 같은 아티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픈AI 공식 블로그에 있는 리서치 인덱스 중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Improving Mathematical Reasoning Aided Process Supervision을 보겠습니다. 총 8개의 플래시카드가 나왔으며 이를 리스트 뷰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플래시카드가 나왔으며 해당 페이지에 대한 요약과 질문을 정리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학생, 교사, 연구원들에게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위즈돌리아는 이러한 물음 등을 통해 자신이 제대로 요약했고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 번쯤 꼭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